안녕하세요. 뷰티비 브라더 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관리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관리비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집은 20만 원 초반 나오는 것 같아요. 20만 1만 원, 20만 2만 원? 얼마 나오세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근데 왜 저보고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냐면 포함된 가격이시죠. 전기, 수도. 전기하고 수도가 포함돼 있고, 네. 그 다음에 도시가스비는 따로 내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도시가스요? 네, 도시가스. 뭐라 그래요? 가스 되게 하면? 오랜만에. 아, 도시가스? 오랜만에 들어보는 도시가스, 옛날 도시가스. 용어 같다. 옛날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비는 얼마 안 내요. 관리비는 10만 원밖에 안 내는데, 네. 저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 따로, 뭐 도시가스 따로, 그리고 수도 따로 다 따로 내요. 18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8만 원 정도? 네. 우리가 쓰는 관리비, 그러니까 지출하는 관리비 내용 중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그쵸.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게 보통 수도권의 34평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관리비입니다. 내용들이 쫙 나와 있죠? 그러면 네.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뭐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뭐 청소도 하고 네. 이제 뭐 사무도 보고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는 비용이 일반 관리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경비비야 뭐 경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안전이 보장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의 아, 따로 인건비에 해당하겠죠.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네네네. 그러면 저기 보이는 건물 보험료는 뭐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 화재보험 들듯이 아~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제 건물상에 무슨 화재가 네. 났다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요즘에 지진까지도 포함되지 않나요? 한국도 지진의 위험 지위 그렇죠. 여기 좀 발생하고 네.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어?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우리 아파트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꾸 걸어다니고 만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네. 좀 망가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전등도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네. 승강기 유지비도 따로 내네요. 예, 따로 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파트 높잖아요. 승강기 없이 엘리베이터 없이 다닐 수 없죠. 공짜는 아니네요. 공짜는 아니죠. 자, 그럼 밑에 보면 또 아,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 주차비도 네. 저게 한 대 값일 거예요 아마. 보통은 한 대는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뭐 15,000원인가 2만원씩 이렇게 붙더라고요. 아, 추가 비용이 또 네. 있어요? 아, 한 군데 용인의 아파트는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두 번째는 돈을 냅니다. 세 번째는 두 배를 내요. 그런 단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네, 저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사할 때 네. 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네. 저런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네. 저것은 무조건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네, 그래서 세입자가 납부를 하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집주인이 돌려주는 거죠. 만약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깜빡 잊고 못 받았다. 네. 그러면 10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그냥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아, 그럼요. 모르면은 한번 보세요. 저게 16,760원이니까 1,000원 더 해가지고 이제 17,000원 되면은 네. 2년을 산다고 쳤을 때 상당한 금액이 수십만 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받아내셔야 돼요. 네. 단 고지서가 저렇게 내가 냈다라는 거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로 납부하거나 그러면 서류가 남아있는데 뭐 고지서로 날라오거나 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주택은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가 그걸 제시하셔야 돼요. 아니면 사진 찍어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놓는 거 좋죠. 네. 그리고 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새 아파트일수록 적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노후될수록 금액이 조금씩 증가가 돼요. 네. 그 이유는 노후되면은 수선할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네. 왜 페인트 새로 칠하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네. 또 뭘 많이 고치냐면 이게 노후가 되면은 녹물이 나와요. 설거지하다가 보면은 녹물이 눈에 보여 살짝살짝. 그럼 우리가 먹잖아요. 네. 녹슨 건 좀 싫잖아. 변기에도 물이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녹슬고 그러면은 변기가 시꺼멓게 되거나 이렇게 붉으스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선비에 충당을 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보시면은 뭐 공동 전기료 이거는 복도 같은 데 있잖아요. 현관 그 외에 피트니스 클럽 헬스장 네.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단지는 네, 네. 그리고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아파트에는 그리고 골프장도 있잖아요 실내 골프장 그렇게 들어가는 거 전기료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아파트하고 신규 아파트하고 어떤 게 관리비가 더 적게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네. 새 아파트가 자연 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네. 이렇게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단지는 아무래도
그쪽만큼 난방비가 적게 나오고 관리비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단지가 만약에 저희 본 적이 있어요. 폭포를 만들고 예. 조경 예예. 그 다음에 네. 스프링클러 만들어서 물 막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밤에 보면은 왜 멋진 아파트 단지 쫙 있으면 위에 불이 불지.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거 24시간 막 켜있을 수 있잖아요. 네. 밤에 그 밤새도록 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켜있고 이러면은 그 또이또이 돼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제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름철 내내 물이 떨어지고 조명이 밑에서 막 쏴줘. 보기는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비용이 나와야죠. 네. 그리고 또 그 아파트는 태양열을 쓰는데 이제 약간 젊은 보안 요원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네. 보안 요원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분위기는 되게 멋있어. 보디가드 같고 뭔가 네. 있어 보여. 럭셔리한 느낌이 나는데 보안 요원들 많으니까 아무래도 경비 지출은 많아지겠죠. 근데 여기 TV 수신료 있잖아요. 요거가 과거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나는 왜 TV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되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수신료가 전기료에 포함돼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낼 수가 없어. 문구도 없어. 그냥 전기료야. 그래서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TV 없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으로 시청하는 분들은 많으셨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필요가 없죠. 안 내도 됩니다. 네. 내가 수신하지 않으면 안 내도 돼요. TV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내시기도 해요, 계속.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네.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관리비 같은 거 다 뭐예요? 자동이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 같은 거 확인도 안 하고 알게 모르게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하다 보다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공동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 그럼 그거를 좀 조도를 낮추든지 아니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꺼놓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관리비를 조금 줄여서 그거를 단지 발전했으면은 더 아파트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네. 가치도 높아지고. 또 그 외에 TV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로 결제했을 때 또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제를 하면은 뭐 마일리지가 쌓인다든지 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네. 그런 걸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것보다 이메일 고지서를 신청하시면은 네. 조금 더 부가적인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할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전기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다둥이 자녀. 그죠? 네. 아기가 많은 집은 3명 이상의 아기가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전기료에 할인이 됩니다. 또 그 집안에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기료 할인이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런 거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찾아먹어야 돼. 네. 내가 알아서 챙겨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내가 내는 관리비가 도대체 다른 단지에 비교해서 많이 내는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이런 걸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이라는 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뭐 우리 동네, 우리 단지 말고도 옆 단지, 또 다른 동네 뭐 이런 것도 비교하고 혹시 지금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특히 매매가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 집도 아닌데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맞아요. 좋은 관리비를 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똑똑하게 관리비 챙기세요! 안녕!